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장마가 왔습니다. 장마가 왔는데 지금 오늘 하루 소강 상태입니다. 저녁부터 또 비가 잡혀있고, 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나르지 않았는데 이제 비, 얘네들도 아는 거야. 이제 장마 기간이나 알고. 와, 여기 쌀이나무 있어. 쌀이나무 아주 바글바글해 지금. 자, 저희 벌투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기 또 쌀이 화분 가지러 온 애들도 있고 막 섞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관입니다. 장관. 이 영상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역사하는 것이 역사. 자 머리 위로 계속 한 번씩 날아오죠. 바로 뒤쪽에 벌통이, 대박 벌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산속에 올라왔고요. 대박 벌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아, 역사하는 거 없이 역사. 대박 벌써 290이야. 290 대박 사이즈만한 건데 지금 벌써 네 칸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와, 자, 역사하는 거 봅시오. 쌀이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네요. 야, 와, 진짜 올해는 꿀이 대박입니다. 진짜 올해는 저 산벌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아쉬움이 컸는데, 산벌 하나에 작년 산벌 두 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오, 창수, 우와, 이야, 야, 어디가, 우와, 여왕이냐 뭐냐, 여왕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와, 우리 토봉이 잡으러 왔습니다. 토봉이 잡으러. 이야, 엄청 크다. 오메, 야, 독침 있니? 야,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 토봉이 잡으러 와. 너 집 어디다 줬어? 아니, 내가 아작을 내니까. 이야, 자, 요거를 벌통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달라붙겠죠? 야, 이제 날지는 못할 거야. 이래가는 벌들이라. 아직은 반응이 없네요. 어, 나한테 덤비네 이 새끼가. 아따고. 오, 들어가지 못하고. 곧 나올 것 같은데. 야, 너 거기 걸로 가면 어떡해. 아, 벌들이 나한테 덤비네요. 장수한테 한 대 비고. 별 반응이 없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막 바글바글하게 나와야 되는데 장수가 앞에 있는데도 꼼짝하네. 나한테만 이 새끼들이. 와, 이 토봉이들이.
이야. 엄청 작습니다. 와, 대박 크죠? 아, 가까이서 보십시오, 여러분. 장수말벌입니다. 쏘면 병원 신세입니다. 와. 오. 여러분, 이렇게 큰 장수 보셨어요? 아, 이놈 때문에 한 방 쏘였네, 손만. 아이씨. 우리 토종이한테 한 방 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한테 달라붙어, 이 새끼들이. 와, 저 역사하는 거 없이 역사. 아, 와, 저 뭘, 뛰는 거 없이, 뜨는 거 없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 빠집니다. 일려 심합니다. 와, 올해는 꿀이 대박입니다. 장마가 어제부터 지금 시작되었는데 하루 오다가 또 끝쳤어요. 뭐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소문이 무성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기 이 대박을 가지러 오다가 토봉이들, 대박 토봉이들 보러 왔는데 이 장수가 이놈이 토봉이들 잡으러 와가지고 나한테 딱 걸렸어. 응? 야, 장수, 네 토봉이 잡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응? 네가 토봉이 잡아가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이놈을, 가을에 이놈을 잡아가지고 노복망을 많이 담거든요. 이쪽 산 쪽에도 장수가 꽤 서식하는 곳입니다. 올해도 하나 한두 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나오는 곳이라 올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우와, 가까이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수가. 멋지죠? 토봉이 날아가고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자, 이놈 새끼 잡았고요.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대박벌통 오다가 이 장수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장수한 좀 놀았는데 꿀이 엄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분하고. 야, 역시 산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수백 번 얘기하는 거지만 대단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토봉이들 아주 그냥 쌀이 화분에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윙윙 거립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